안녕하세요, 홍 시장입니다. 현빈군 조만간 군에 들어가는데 몸 건강하게,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다녀오길 바래요. 그리고 현빈군이 질문한 저런 내용들은 현빈군이 질문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심경이 복잡할 겁니다.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일어나긴 했을 테나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현빈군이 준비하고 또는 현빈군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어차피 군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현빈군이 또 다른 환경에 자신이 수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겁니다. 평상시 바라보던 하늘도 다르고, 하늘의 색깔도 다르고, 구름의 모양도 다르고, 현빈군이 숨쉬어 왔던 공기도 또 새롭게 느껴질 것이고, 또 내일 모레 군에 가니 주변을 정리했을 테고, 친구들과도 인사를 했을 테고, 뭔가 현빈군이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돼 있고,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아마도 현빈군이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좀더 많았을 거예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아저씨는 너무 오래돼서 그런 감성을 지금의 세월이 흘러서 현빈군의 지금 복잡한 심경에 이해한다라고는 하지만 아마도 현빈군의 마음과 동일시 되지는 않겠죠. 허나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을 군대 보내면서 그때도 제가 마치 군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또다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을 세 번을 입대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군 입대를 통해서 남성들만, 대한민국 남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아까운 시간이 될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계획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람이 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빈군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제 아들이 군에 갈 때도 저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왕 군에 가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군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가 제대를 하게 되면 한국의 남성들이라면 평생 군 이야기가 나올 때 나의 경험은 거기에 대입하거나 그 대화에 낄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아주 좋은 추억거리도 될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평생에 단한번 현빈군이 인생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저는 이왕이면은 열심히 그리고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곳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도 특별하게 수색 전초대, 뭐 기갑부대, 포병부대, 그래서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수색대를 나왔고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기갑을 훈련소에서 자원했어요. 그래서 현빈군도 이왕 군 생활하는 것, 남들과 똑같은 군, 똑같은 생활을 제대한 후에 이야기하기보다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남자라면 좀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 곳으로 보직을 받기를 희망하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 이제 아저씨의 욕심이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긴 하나 또는 내가 원해서는 가나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보직에서 나는 근무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훈련소에서 피력해서 남들과 똑같이 군이라고 하는 건 하계 훈련, 동계 훈련하고 남들처럼 아침에 6시에 기상해가지고 뭐 불침번 성격 불편했네 똑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수색대를 지원한다든가 기갑을 지원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독특한 경험을 갖게 되면 현빈군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은 곧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자부심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왕 군 생활하는 것, 남들과는 다른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군대 생활을 해봐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커다란 뭐군 입대를 하는 친구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이 그래요. 군에 들어가면 어떤 새로운 환경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이 기다릴까라는 이런 호기심,
이런 궁금증 때문에 보통들은 계획 같은 건 없이 그냥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소를 거쳐서 자대 배치를 받고 기본적인 소형 교육을 받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지만 그것들이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너무도 익숙해지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 올 거예요. 또 개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오고 여유롭게 군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빠르게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을 권해요. 그리고 현빈군이 말했다시피 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까를 고민하지 말고 군에서는 그 고민은 하지 마세요. 현빈군이 제대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이 사회 시스템이 정착해서 대학을 어디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어떠한 기술과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사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 생활 동안 현빈군이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하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군 생활 동안 끊임없이 군 생활 가운데 내가 향유할 수 있고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소진하지 말고 책을 보더라도 현빈군이 원하진 않지만 전혀 관심은 없었지만 그런 책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갖고 또 인터넷을 요즘은 할 시간도 개인적으로 주어지니까 그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다른 것 하기보다는 좀더 유익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현빈군이 일단 대학을 고민하고 있는 국내냐 국외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그 고민을 조금 내려놓고 일단 세계적인 석학들이 무료로 전 세계인들에게 배포한 아주 훌륭한 강의들을 무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쿠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저씨가 이 영상 아래에다가 그 사이트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복사해놨다가 군대 가서 컴퓨터 할수 있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주어졌을 때이 무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좋은 강의들을 군 생활 동안 끊임없이 시청하고 기록하고 복습한다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현빈군이 그 어떤 대학에서 들은 강의보다 훌륭한 강의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크라고 하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는 할 필요 없고요. 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하는 걸 줄여서 이제 무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공개할 수 있는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고요. 주로 평생 학습 그러니까 그 누구나 들어도 유익한 정보나 지식들을 강의를 하고 또는 철학이나 인문학에 대한 수업 내용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코세라라는 거예요. 코세라라고 하는 사이트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 공학 관련한 앤드류 웅 교수하고 몇몇 교수들이 주로 이 코세라라고 하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는 주로 컴퓨터, 데이터, 기계, 지금 아저씨가 까물까물한데 뭐 비즈니스, 과학 이런 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두 개를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무크 같은 경우는 문과 쪽 계열의 온라인 강의가 많다 그러면 코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공학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자연계, 자연과학계 쪽에 이과, 문과에 해당하는 무크하고 이과에 해당하는 코세라하고 이두 사이트 보시고 물론 몇몇 강의는 아주 소정의 그 시청료를 지불해야 볼수 있지만 한 2천 개가 넘어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또 영어로 그 강의가 진행은 됩니다만 구글 그 크롬을 이용하게 되면 영상에서 영어로 진행은 돼도 자막을 한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한 4천 개 이상의 영상이 있기 때문에 현빈군이 군생활 시작해서 제대할 때까지 이 무크하고 코세라 온라인 강의만 두 개만 들어도 아마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현빈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세계나 아니면 기계공학이나 이 세계 그 인류과학이라든가 세계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넓어질 거라고 아저씨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무크 같은 스타일의 강의들이 제가 알기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니까
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 코로나 19 때문에 뭐 온라인 강의를 한다는 등뭐 못한다는 등뭐 대학 교수가 뭐 영상 강의를 만들 줄 모른다는 등뭐 준비가 안 됐다는 이직거리하고 자빠졌는데, 남들은 2017년도부터 이미 저런 것들을 유명한 스탠포드라든가 MIT 같은 그러한 대학에서는 이미 저런 것들을 무료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원하면 기본적인 강의들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니까, 좀 현빈군이 군 생활 중에 무크하고 코세라는 내가 완벽하게 학업을 온라인 강의를 내가 듣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게 되면 1차적인 목표가 생기죠. 그걸 통해서 제대 후에 한국을 선택할까 외국을 선택할까 그 후에 결정을 하세요. 그걸 권하고 싶고, 현빈군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외국은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좀더큰 대국이고 선진국이고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교육 수준이 좀더 높고 지식 수준도 상당히 하이 클래스고, 현빈군이 경험하지 못한 한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정보들을 발견하고 내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트이지 않을까? 절대로 아저씨가 장담하지만,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현빈군이 어떤 커다란 사람이 되던가 특별한 사람이 될수 절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유학이라는 걸 통해서 이 답답한 한국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오히려 한국을 떠나게 되면 아마 중세로 거꾸로 저 옛날, 그러니까 도심을 벗어나서 시골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조그매요.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분단돼 가지고 남한이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지구본을 봐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뭐 미국을 예를 들죠. 미국의 지도를 한번 보시라니까. 그러면 기껏해봐야 캘리포니아 크기에 뭐 반도 못 따라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대학이라는 게, 이 대학이 생성되어서 지금 지역에 기여하고 수많은 인재들을 발현해내고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과연 대학에서 정말 유능하고 여러분들이 뭐 존경할 만한 똑똑한 석학들이 강의를 했고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한 머리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세계적으로 활동을 할까? 그게 아니고, 미국이란 땅덩어리는 동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개척을 해서 확장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대학이 과연 어디에 유명하고 오래된 전통이 있는 학교가 많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뉴욕이나 이런 쪽에 많은 거예요, 유명 대학들이. 그러면 그런 대학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로 주에 많이 분포돼요. 주. 커다란 미국이라고 하는 연방국가 안에 쪼개져 있죠. 이렇게 미주리주, 캘리포니아, 텍사스, 뭐 워싱턴 다 쪼개져 있잖아요. 오하이오. 그 주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그 주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축소되어서 지역이 자발적으로 행정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환경을 갖추고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나라라고 봐도 되죠. 알겠어요? 미국이란 땅덩어리를 봤을 때, 우리가 미국 그러면 미국의 중앙수도 워싱턴에서 모든 행정과 법과 사회와 문화를 관장하고 영향을 끼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마다 모든 그 사회적 인프라가 별도로 지역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는 지역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의 국가와 마찬가지라고요. 그렇다 보니 거기서 탄생되고 교육되고 배출해내는 인재들의 상이라는 것들이 지역 우선주의예요. 지역이 어떠한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국에서, 아유, 한국은 교육 수준도 떨어지고 미래도 안 보이고 암울하니까 미국에 유학 가면은 내 인생이 필 거고 내 인생의 목표가 보일 거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가게 되면 그 해당 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학교를 다니는 거는 돈만 주면 다니는 거니까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문제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현빈군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 사회와 인류에 이바지할 거냐를 봤을 때, 이 친구들은 그 지역에 이바지하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가는 반면에,
현빈군은 거기서 그 지역 토착민들과 경쟁해서 그 지역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데, 만약에 그 생각이 아니고 거기서 교육만 받고 한국에 오면 내가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아저씨가 말하는 대학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한국의 대학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해외 유학파들은 더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해외 유학파들 많겠지만 이 영상을 만약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과목을 공부하든 그것은 그 국가의 이념과 그 국가의 사회와 문화의 기준에 맞춘 역사와 현대와 미래를 말하는 기본적인 모멘텀 안에서 모든 것들의 지식들을 쌓고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 패러다임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성공하는 친구들 보면 해당 국가에서 유학을 하고 그 지역에서 취업자를 알아보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 지역의 사람이 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이지, 그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뭔가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한국에서 인정해달라, 또는 한국에서 자기의 스펙을 이용해서 어떤 직업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란 얘기예요. 왜? 예전에는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 선진국들보다 굉장히 사회 문화적 아래에 있던 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5G로 인해 가지고 가장 먼저 앞서가고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으로 수많은 직업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할수 없는 다양한 예술가들과 문화인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하게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세계 여러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라는 것들이,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난 지 이제 20년, 30년 돼 가지만 이제 비로소 지구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관심조차도 없었고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그런데 5G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적용해야만 또는 앞으로 나가야만 했던 기술들이나 과학적인 지식들이나 재산들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평가되고 보고되고 활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사회와 여러 가지 장르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는 것들이 대학을 꼭 나온 사람들이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확장시켰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우리의 경험들이 문화적으로 표출이 되어서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저씨가 페이퍼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 저 대학은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페이퍼크래프트라고 하는 과목도 없고 이런 장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나 같은 아저씨 같은 소소한 사람들. 근데 현빈군이 이제 제대해서 뭐 아유 한국은 안 됐고 유학 갔다 온들, 현빈군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이제 저 앞에 나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고 앞서 나가는지를 공부하고 와서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따라가니까. 이제 전 세계 국가의 모든 사회 경제 문화가 이제 고대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이전에 있는 머물러 있는 거고, 한국만 지금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란 말이 어울리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희생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회 여러 계층들이 개편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에서 그러한 스펙들을 쌓아야 졸업을 해야만 취업이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소멸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빈군이 고민하는 한국을 대학을 갈까, 외국을 대학을 갈까가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도 시험은 없어지고 평생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을 갈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단지 졸업이 어려울 뿐이지, 그러니까 학위를 따기 어려울 뿐이지, 대학은 누구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서울대, 홍대, 뭐 고대, 연대 얘기하는데, 지금 이 말은 우리나라 스카이대 5위권 안에 있는 애들만, 이 대학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도태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살아남으려면 지금 신규 그
그 신입생들을 뽑는 선발 방식이 아니라 문호를 열고 나이 불문하고 누구든 등록금을 지불하고 들어와서 강의를 볼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오픈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캠퍼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 아저씨가 무크나 코세라를 소개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고 단지 그것들이 논문으로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학이 바뀔 거라고. 아저씨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기존의 교육부에 있는 애들은 다 퇴직하고 나가야 돼요. 왜? 자기 재능을 쓸 데가 없거든. 얘네들은 경험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현빈군이 군 생활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발맞추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와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어떠한 시스템들이나 인프라들이 구성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사는지를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현빈군 군 생활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입대를 하는지 몰라도 아저씨가 내어준 숙제를 완수하는 걸로 군 생활을 하기 바래요. 첫 번째, 앞서 설명한 군 생활 중에 무크하고 코세라 온라인 강의 반드시 2개, 2,000개하고 4,000개니까 총 6,000개는 제대할 때까지 완벽하게 번역하고 익히고 습득하고 지식을 확인하고 찾아보고 하는 일로 소진하고 제대를 해라. 두 번째, 군 생활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와 시스템이 어떻게 그대로 돌아가는지 뉴스를 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제대 후에 내 먹고 살 일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의 계획을 군 생활을 통해서 확립시켜라. 제가 제 아들들 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9가지를 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한 가지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게 앞으로의 세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살수 없어요. 그래서 현빈군이 하기 싫지만, 몰랐지만, 반드시 해야 될일두 가지가 무크하고 코세라 강의 듣는 것. 그 다음에 군 생활을 통해서 제대 후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를 계획하는 것. 그두 가지만 고민해도 제대는 바로 찾아올 거예요. 군 생활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시간은 갑니다. 입대하는 순간 시계를 보세요. 벌써 1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날 거예요. 시간은 현빈군이 잡을 수 없어요. 군 생활 막막하게 어떻게 그 오랜 시간 군 생활을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시간은 가요. 오히려 잡을 수 없어요. 그 소중한 시간 열심히 군 생활하시고 군 복무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아저씨가 말한 무크나 코세라 온라인 강의 보시고 제대 후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가를 고민하세요. 그럼 현빈군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대학생활하는 이 친구들은 졸업하자마자 빚쟁이로 시작해요. 35, 40까지 등록금 환불로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정작 취직할 자리 없고 일할 자리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오프라인에 출근해서 일하고 월급 받는 걸 상상하는데 그 직업들이 없어진다고요. 점점 더 축소된다고요. 알겠죠, 현빈군? 몸 건강하게, 씩씩하게, 군생활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 생활하면서도 궁금한 거 있거나 심심하면 컴퓨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저씨한테 메일 날리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훈련소 시간 끝나고 4주 끝나고서 자대 배치 받으면 아저씨한테 자대 배치 받았고 현재 군 생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코세라나 무크 같은 거 온라인 영상 봤으면 봤다고 아저씨한테 편지 보내요. 아시겠어요? 이메일 보내라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빈군 화이팅!